팀에서 V3 대상을 맡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설 저장소 팩 사설 패키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 일단 패키지 사이트 아까도 한번 구축했지만 퍼블릭한 패키지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이런 자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쪽에 올라가지 않거나 어디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에 종속된 패키지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패키지 리스트를 구현해서 컴포즈를 이용해서 유대성 관리나 편하게 설치를 하는 정도 이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워드프레스에서 플러그인이나 테마 같은 것들을 이런 형태의 사설 패키지들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좀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심플해요. 사실 패키지 리스트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서버, 이제 패키지 리스트가 뭐 페이지가 써야 되니까 서버가 필요하고요. 도메인은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IP로 뭐 접근이 가능하다면 쓰면 되고, 아니면 도메인 같은 거를 하나 등록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package.json 파일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사실 뭐 어떤 파일도 패키지 서버에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패키지스트라고 하면 저장소라고 자꾸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저장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계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패키지들의 소스 파일들은 뭐 패키지스트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뭐 퍼블릭한 저 패키지스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GitHub 쪽에 나도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계기 같은 개념이 됩니다. 저도 새로 번역되는 문서에서 약간 반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패키지스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json 파일 하나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파일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보면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키지라는 항목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리고 이 패키지들을 구성하는 기본 최소 단위가 중간에 표시되어 있다시피 네임하고 버전 그리고 실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디스트나 소스 같은 부분들을 표시합니다. 디스트는 G파일 같은 형태의 완성된 패키지 압축 파일을 사용하는 것들 하고 소스는 VCS, SVN이나 같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하나를 합쳐서 작성을 해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패키지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패키지면 그 다음에 그 패키지에 릴리즈된 뭐 버전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패키지를 구성한 최소 단위 세 가지가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사설 저장소를 레퍼지토리 항목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JSON이 배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국가의 항목에 기존에 쓰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저 인스톨 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걸 저도 아까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만들어봤어요. 패키지 서버를 패키지스트 서버로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json 파일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어요. 일단은 그냥 심플하게 제 이름에 뭐 블라 텍스트라고 패키지 이름을 지정하고 뭐 한 거 없지만 버전을 1.0으로 지정을 해봤고 최소 스펙을 작성을 하고 이 파일이 지금 현재는 같은 곳에 존재하지만 뭐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RL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후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텍스트 파일은 그냥 간단하게 헬로 월드만 써놨고요. 이거를 이제 압축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만들면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퍼지토리 항목에다가 새로운 컴포넌트 저장소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작성했던 새로운 패키지를 녹화를 합니다.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쪽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쪽 서버 인증을 했고요. 이제 가져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좀 보이죠? 네. 빨라지지 않나요? 답답해서. 네. 아, 어렵게 설치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엔더 디렉토리 안에 지금의 텍스트라는 패키지 안에 아까 작성했던 파일이 그런 위치하게 가장 심플하게 그냥 작성한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뭐 각 패키지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서버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VCS를 사용하는 방법. 아까랑 비슷하게 하나 더. 이번에 이제 빛 저장소를 이용해서 똑같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패키지 항목에다가 이번엔 직접적인 zip 파일이 아니고 새로 번역한 컴포저 도큐멘트 문서를 이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VCS로 지정해서 이제 소스 항목에다가 작성을 하실 때 아까 이제 zip 파일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항목 필요가 없는데 이제 VCS 같은 경우에는 커밋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레퍼런스의 항목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도 서버를 PC 서버를 새로 띄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트에 보시면 이번에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 이름으로 달고 컴포저 독스라고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똑같이 인스톨 하면 서버 요청을 하고요. 해당 패키지를 가져와서 그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뜨는데? 오버.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 컴포저 지금 새로 만드신 이제 컴포저 한글 문서가 패키지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새로 지정을 해서 똑같이 벤더 밑에 들어와서 유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들이 쭉 있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잖아. 배관 방법 되다 보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저 쪽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름을 정확히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트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컴포저 GitHub 컴포저 한번 컴포저 쪽에 가보시면은 Statix라고 해서 프라이빗한 저장소를 생성할 수 있는 소스들을 이런 식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되게 심플하죠. 컴포저를 인스톨 하고 Statix를 설치를 한 다음에 빌드를 하면은 새로운 패키지 서버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실제 여기는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라라벨에서 유료 패키지를 판매하는 이쪽 사이트인데 이쪽도 이제 이 스타티스를 이용해서 사설 저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도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타이핑할 규정은 조금 안 들어왔어요. 일단 컴포저를 이용해서 제 스타티스 라이브를 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설치하면 이 스타티스 패키지 안에서 필요한 기존적인 패키지들을 다 가져와서 설치를 하게 되죠.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빌드 명령어예요. 안에서 PHP에서 뭐 바이너리 파일을 빌드하고 컴포저.json 파일을 여기까지 해드리잖아요. 이 컴포저.json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포저.json 파일이 아니고요. 스타티스에서 패키지 스토를 구현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 파일이고요. 파일이 컴포저.json 파일일 수도 이 수는 없죠. 일단 이 안에 컴포저.json 파일이 이곳이 존재하는 이름은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스타티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거든요.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별적인 이제 패키지들을 똑같이 이제 저장소처럼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뭐 처음에 뭐 지파일 직접 지정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VCS 지정했던 게 또 있고요. 또 이제 실제로 저렇게 패키지처럼 기사 쓰는 경우 말고 일단 기 저장소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해당 소스 파일 중에 컴포저.json 파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위에 패키지라고 명시되어 있던 항목들은 컴포저.json 파일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항목처럼 VCS 타입으로 잡혀있는 것들은 저 패키지 소스 안에 컴포저.json 파일이 분명히 존재를 해서 해당 패키지 명이 작성이 되어 있고 해야지만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require all이라는 항목은 모든 뭐 항목을 가져오고 있다. 버전에 버전이 다 되어 있을 거지. 릴리즈가 되면은 버전들이 다 있을 텐데 모든 버전을 다 가져오겠다는 거죠. 굳이 모든 버전을 다 가져오고 싶지 않다고 할 경우는 그냥 require하고 해당 패키지와 가져올 버전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하면요. 서티스.json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VCS로 되어 있던 것들은 해당 저장소에 줘요. 해당 컴퓨터 되어 있는 파일을 읽고요. 이렇게 해서 패키지스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셨던 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의 똑같죠? 파이트만 하죠.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되어있죠.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보면은 똑같이 컴퓨터 제이슨 파일이 있고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 사설 저장소를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리파일에서 항목에다 접속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패키지 리스트 퍼스트라는 항목은 퍼블릭한 패키지 리스트 저장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VCS 체크하기 위해서 이미 올라가 있는 모노로그 PSR 로그를 제 개별 패키지 리스트에 이동했기 때문에 이쪽에 가져오지 않도록 받고 제 사설 저장소에 있는 것만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실행하면 동일하게 사설 저장소에 있는 내용도 다 가져 설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간편한 룰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대부분은 아마 번역을 하시면서 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이제부터는 먼저 사용하시면 될 거고, 좀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그 문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들이 많을 경우에는 뭐 회시를 써서 어떤 식으로 뭐 처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또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유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